첨탑을 평가하러 온 와처를 평가해봅시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명상, 에즈시, 에너지를 두개 없습니다. 경각은 굉장히 기본적인 카드고, 경각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와처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진노. 진노시 주는 데미지와 받는 데미지가 두 배인데, 이걸 풀기 위한 카드가 초반에 경각밖에 없습니다. 경각으로만 진노를 풀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써야 하는 카드입니다. 성능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카드는, 일단 이 코스트 8방어라는 것부터 말이 안 되고, 그래도 일단 이게 해제시 이 코스트를 돌려주기 때문에, 이 태세 변환을 잘하면은, 태세 전환을 잘하면 0코스트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카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강화는 안 하는 편입니다. 분화. 제 생각에 이거 제일 먼저 강화해야 합니다. 강화하면은 1코스트 돼요. 이거는 12방어. 이거 1코스트 줄어드는 거 진짜 커요. 12딜 차이나. 그맨 처음에 분화 타격. 이게 되기 때문에, 배틀팬티님 1년 구독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딜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반에는 분화를 꼭 강화를 합시다. 그리고 이것도 된다. 분화 경각. 이게 분화를 강화를 안 하면은 불가능이기 때문에 꼭 강화하도록 합시다. 진노는 와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템포가 제일 빨라요. 승선이 올라가면은 점점 템포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진도가 정말 좋기 때문에, 요가 왜안 나왔냐. 꼭 진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딱히 뭐더 코멘트 할거 없다. 초반에 빠르게 강화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비 타격, 네, 알바님. 여기에 비해서 뭐 와처는 수비 먼저 지워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뭐 알아서 하십시오. 고요함. 초반용 카드는 아닙니다. 초반에 집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근데 일단 초반에 드로우 모자랄 때 쓰는 건좀 나중에 보시면은 저쪽에 추월이라고 드로우 주는 카드가 있는데, 뭐 휘갈김, 뭐 추월 이런 거랑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쪽에 빨간 놈, 아니 빨간 분그 혈안이랑 비슷하죠. 명상을 풀면 이 코스트를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코스트 얻는 것도 저 혈안이랑 똑같죠. 그래서 특별히 드루를 많이 가져오면 괜찮다. 그리고 이게 보존이 있기 때문에, 진노했을 때, 나두배 맞을 위기에 처했다, 그럴 때 벗어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보존 때문에 쓰는 거지, 이거는. 분노 조절용. 괜찮습니다, 카드. 근데 이게 아무튼 드로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패 밸류가 떨어질 수 있다.
그 정도. 집에로 연코스트 만드는 것도 괜찮아. 집에로 연코스트 만들어버리면 이거 강화할 필요가 없죠. 거의 없죠. 관절 부수기. 이게 취약 거는 게 이거랑 저거 분괴랑 두 개일 겁니다. 아마 와처의 취약을 담당하는 카드. 스킬 쓰고 취약 쓰는 건 저거 와처 기본 유물 기적만 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노를 활용하면 두 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더 좋기 때문에 강하지만 근데 솔직히 이거 없어도 맞췄음. 딱히 뭐 필수 카드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님들 진노 2배죠? 취약 1.5배죠? 뭐가 더 높죠? 이게 중섭이 되는 건 맞아. 중섭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관절 부수기가 막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 덱에서 딜이 모자랄 때 조금 더 받쳐줄 수 있는 카드다. 뭐 그 정도 사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화가 꽤 필요해. 1턴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 안 된 거는 웬만하면은 안 집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인공물 같은 것도 있고. 뭐 강화가 돼있고 내 덱에 조금 더 공격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 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와처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성이 떨어져. 급소. 아주 강한 뒷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했을 때 11딜 그 다음 22딜 그 다음에 이거 맞나? 맞지? 아, 춘의 셉니다. 그리고 여러 마리 때릴 때도 좋습니다. 광란을 보면은 8, 16, 30, 아니지 24, 32 비교해보면은 광란보다 월등히 세고 여러 마리 때릴 때도 광란보다 셉니다. 아무튼 춘의 셉. 하지만 와처가 진노를 활용하면 이것보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강하고 템포 빠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노를 활용하자. 급소 되기 조금 만들기 힘든 덱 이죠. 급소를 잘 돌리려면은 와처가 방어도를 얻으면서 이런 드로우 카드들을 넣어서 방어력을 올려서 존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와처 방어에 대해 얘기하자면은 저지 진노 중일 때 그리고 냉공 막히지 않은 피해량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요것도 진노나 강림을 동반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옷에 요게 이제 그리고 저 하나 더 있다. 손절 이게 이제 와처가 액트4를 깰 때 아 이것도 있다 필요한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성장성 있는 방어 카드 영광도 되긴 된다.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이거랑 급소가 연계가 안돼
마이웨이 카드. 그래서 좀 그래. 진노도 안 받고 취약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급소를 한 장, 두 장 정도 괜찮은 카드라고는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시너지가 부족한 카드라서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했던 건데 아무튼 저지 맹공, 손절 이런 것들이랑 안 어울린다. 그래서 덱짜기가 힘들다. 시너지 카드가 적으면은 그만큼 급소 덱을 짜기가 힘들다. 아무튼 가능성 있는 카드입니다. 요걸로 저도 액트 4 많이 깼고요. 많이? 뭐 두세 번 깼어. 쓰려면 쓰십시오. 근데 높은 점수는 못 주겠어요. 왜냐면 진노가 짱짱맨이니까. 아시겠죠? 뒤처리. 0코스트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7, 강화시 11. 이게 좋아요 진짜. 초반에 3코스트 되길 때도 좋고.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카드라서 뭐 더 코멘트 달 게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후반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장, 두 장도 괜찮긴 해. 이게 왓처는 좀 공격 카드 필요성이, 그러니까 공격 카드를 골라 집을 필요가 덜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도 세다고. 진노하면 두 배라서 아무거나 집어도 세기 때문에. 초반에 나왔으면 집고 후반에는 굳이 집을 필요 없는 카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반에 뒤처리 두 장 나와서 두 장 다 집어 가지고 템포 올려가지고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저쪽 그 액트4쯤 가니까 조금 패말림이 오더라고요. 좋은 카드는 맞습니다. 대결입니다. 이거는 아까 고요한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초반에 막집기 좀 별로, 왜냐면은 밸류가 좀 낮기 때문에 드로우를 꼽을 수 있어요. 후반에 내가 드로우가 되니까 이걸 써도 되겠다 싶을 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벨트 휘두르기. 요랑 장법. 요 두 개가 왓처 약화 카드거든요. 아까도 말했었는데 진노 때문에 공격 카드를 그렇게 가릴 필요가 없어요. 뭘 넣어도 세기 때문에. 네, 요게 그렇게 뭐 차별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 다른 카드랑. 굳이 집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장법이 좀 더 세기 편함. 근데 뭐 약화 급하다 아니면은 딜카드 이거밖에 집을 거 없다 이럴 때 집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딱히 할 말 없다. 보호. 더프 먹었다. 왜 먹었지? 어서오세요. 근데 모르겠다. 나 이거 왜 더프 먹었는지.
제가 게임을 모시든가 메가크릿이 게임을 모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님들 이거 보세요. 이거 1코스트짜리 쓰면은 1코스트짜리 안전이라고 주는데, 이거 1코스트짜리 보호임 12방어고, 강화면 16방어임. 근데 1코스트로 현실 후위기를 쓰면은 4방어도 주고 안전도 줌. 모르겠다 나는. 나는 보고 이거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초반은 방어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좋다. 방어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수치가 처음 나왔을 때 얘가 15였는데 12까지 깎였는데 이걸 아직도 써야 되나? 그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리고 요거랑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투 동안 낮춰지는 거기 때문에, 지배로 보호 0코스트 만들고 뱅글뱅글 돌리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쓸수 있는 카드입니다. 도계자 땡스 에그. 만트라를 2, 방어도를 3. 만트라는 10개 얻으면 강림하고요. 옆에 적혀있죠, 선생님. 만트라 강림에 도달하면은 에너지 3개와 공격이 3배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 턴 시작 시 경제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림이 조금 애물단지입니다. 이유를 보자. 일단 덱이 20장이면 다 털려면 내 턴을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내턴 안에 적어도 강림을 하려면 만트라를 10개나 써야 되는데, 부복이 기도 3, 저거 숭배 5, 요거거든요. 이게 다 잡혀도 4턴이나 걸려. 물론 운이 좋아서 그냥 첫 턴에 핸드에 다 잡혀서 첫턴 강림했다 만세 이럴 수도 있는데, 두 배만 돼도 다 잡을 정도로 세고,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카드 풀이 3개? 4개지. 헌신도 있으니까. 카드 풀이 4개라 모으기 힘들다. 요 정도가 되겠네요. 뽕맛 볼땐 좋다. 요거는 약간 만트라랑 강림에 대한 평가였고, 그러면은 이제 부복을 보자. 4방어를 주기 때문에, 4방어 0코스트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쉬운 카드입니다. 강화되면 4장만 써도 강림 할수 있기 때문에 쉽지만 아무래도 밸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코스트 카드를 넣음으로써 자기 덱이 굴러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덱의 공격 템포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일 수가 있어. 이거는 어쨌든 그죠, 덱이 좀 약해지는 거죠. 강림을 못하면 덱이 약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카드를 넣었는데도 강림을 못했다 그러면은 덱이 좀 약해진 거지. 물론 4방어 줍니다. 근데 4방어 얻을 거면 이거 쓰지. 아무튼
요거는 좀 그냥 다른 모든 연코스트에 해당되는 거라서 딱히 부복만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뭐 카드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그게 다지. 만트라를 이해하고 연코스트 카드를 넣을 때, 리스크만 이해하고 있으면 부복을 언제 넣어야 할지 알수 있겠죠. 요행.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좋은 경우가 표리검이다. 그리고 저거 그 시기. 야, 어디 갔냐? 단식이다. 그리고 열반이다. 요 정도가 요행을 쓸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강화 안된 요행 집는 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라면은 이거 안 집을 거야.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표리검 그리고 저거 밥 굽는 거, 단식 요런 것들이랑 수합이 되면은 그때서야 좀쓸수 있는 카드. 열반, 운명 가르기. 요건 이제 방금 나왔던 요행보다 밸류가 높죠? 그리고 예측의 단점. 이번 턴 리턴이 없다는 예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한장 뽑기 때문에. 이게 데크 가다가 예측해서 뽑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카드 뽑을 수 있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장을 강제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스트짜리 파워카드를 쓰려고 운명 가르기를 썼는데, 에뭐 코스트가 1밖에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아닌데 이거 좀 예시가 이상한데. 아무튼 무난하게 쓰기 좋은 카드지만 예측 카드 풀이 구린. 예측이 좋으려면은 이놈을 잡아야 되는데, 이 게임을 해보면 알겠지만 파란 카드만 돼도 게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잡힐 수가 있어. 그래서 예측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해요. 왓처는 밸류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캐릭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집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측이 좀더 필요 없어. 뭐 예를 들어볼까요? 사일런트다. 내가 지금 되게 뭐 탄성 플라스크, 유독가스, 맹독이 다 모였다. 나는 짱짱 세다. 그래도 이제 저거 단검 분사 이런 거 나오면은 집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은 저거 뭐 현두미, 뭐 칼진여 이런 거 나오면은 뒤지기 싫으면 집어야 되잖아. 자기가 이미 맹독, 탄플 이런 딜카드들 다 모였는데도 근데도 집어야 돼. 하지만 우리 킹왕짱 와처는 딱히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진도 쓰고 다 좁히면 돼. 와처는 그래서 덱을 짤때 조금 더 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좀더 예측이 필요가 없어.
물론 대개 상태 이상 넣는 나쁜 놈들도 있고 예측 그 자체가 활용이 되면 덱이 좀 더 잘 굴러가지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측을 해서 한 장을 이득을 봤는데 그 한 장을 예측할 때 썼다. 이거 아니야. 그래도 예측 중엔 얘가 선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반이랑 연계되면 더 좋아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측카드 풀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덱빌딩이 아닌 것 같아. 아, 이거는 그냥 밸런스 문제예요. 육체의 수양. 저거 수양 시리즈입니다. 육체 수양, 정권 수양, 그리고 증신 수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경제에서 벗어납니다. 그 분노 조절할 때 쓰세요. 진노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저거 명상이 벗어나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꽤 추천드리는 카드입니다. 육체 수양도 좋고 정권 수양도 좋고. 저거 육수랑 정수랑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 카드예요. 얘랑도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아 베타트 누르려고 했는데. 봐봐요. 경지가 변할 경우라고 되어있죠. 이게 비어있는 상태로 갈 때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풍 때리고 진노하고 광풍 때리고 육체 수양 다시 광풍 요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야, 일진 광풍이 벌써 0코스트로 16딜을 넣었잖아. 이게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뭐 표리검 등등 그리고 손절 이런 거랑도 연계가 되거든요. 제가 왓챠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진노 활용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육체수양, 정권수양, 일진광풍 같은 카드들이 큰 일을 해줄 수 있다. 저지 요거 민첩 2배율 카드입니다. 저거 위에 아래 방어가 민첩 따로 적용돼요. 좋아요. 초반에 넣는 건 딱히 추천 안함. 왜냐면은 그냥 패면 죽기 때문에 수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왓챠는 그냥 때려 죽이면 되기 때문에 딱히 초반에 추천하지는 않아요. 뭐 3막 요정도 가야 필요하지. 그냥 조합하십시오. 초반에 넣지 마세요. 괜히 템포 떨어져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방어도가 굉장히 높아요. 강화하면은 0코스트 18방어 쓰냐? 여기다가 저거 단식으로 민첩 3 올리면 24방어. 아 이거지. 이게 왓챠 후반 챙겨줄 수 있는 첫 번째 방어 카드입니다. 방어 플랜을 생각할 때. 아 이거 히옵스 보이지 않음? 네, 보이죠 여기. 하나 둘 셋 보인다고요. 아무튼 이 카드가 있어서라도 진노를 활용한 덱을 짜세요.
진노를 와쳐 할 때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정권수양 요것도 요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냥 쓰면 돼요. 주의할 점 정도는 진노 풀린다. 이거 장점이면서 단점. 그리고 강림 덱이면 강림 풀림. 단점. 깡딜이 아주 강. 추천할 만한 카드입니다. 어차피 진노 풀리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냥 막타 때 때리면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층 광풍 한 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추천 카드입니다. 제3눈. 이게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측 카드들이 좀 별로임. 얘 방어도도 7이야. 아니 옆집 빨간 애는 8방어에 드로우도 준다더라. 아니 너는 드로우도 안 주면서 방어도까지 나냐. 이 뭐야 이게. 야 뭐야 이게. 아니 뭐 아니 나 안 쓸 거야 이거. 야 왜 써 이거.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저게 워처가 카드들이 강력해서 조금 그 예측이 좀 덜 필요해요. 아까 사일런트 덱빌딩을 이랑 비교해서 얘기했었는데 굳이 카드를 많이 넣지 않아도 깰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워처 예측이 좀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성. 너무 평범해서 할 말 없음. 그냥 뭐 아무거나 쓰세요. 써도 됨. 안 써도 됨. 칼질 울어요. 이것도 너무 평범하다. 할 말 없다 이거. 뭐 그냥 보는 그대로인데. 평가. 이게 평가가 한 장, 통찰이 한 장, 통찰 드로우 두 장. 흘려보내기 1승. 연기하는 카드가 있어요. 전투 중에 카드를 생성할 때마다 그 카드를 강화합니다. 이 카드와 연기가 되면은 3장 드로우가 가능합니다. 괜히 템포만 느려지기 때문에 딱히 추천하고 싶은 카드는 아닙니다. 이런 카드들 때문에 와처가 좀 드로우가 모자라. 드로우가 모자라기 때문에 핵심만 넣도록 합시다. 이게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통찰이 보존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어차피 와처는 그냥 진노하고 좁히면 전투가 3-4턴 만에 끝나고 그러면은 굳이 이게 또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물론 엘리트전, 보스전, 그리고 뭐 아귀 뭐 이런 애들 체력 많은 애들 상대할 때는 그런 이득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통사를 손에 잡고 있고 아까 봤던 급소 이런 거를 쭉 빠르게 급소만 주대쳐가지고 빠르게 템포를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분화하고 드로우 쭉 돌려서 일진광풍 같은 0코스트 공격 카드를 털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음. 근데 딱히 추천은 안 해. 통찰 쓰기 전에 전투 끝나. 굳이 쓰려면 보스전이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력 많은 적들 상대할 때 쓰긴 쓰는데, 체력 많은 적들 상대할 때 6방어, 10방어가 도움이 안 돼. 와처 드로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와처 드로우 쓸만한 거는 내변의 평화, 돌려차기,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들끓는 울화, 그리고 학습. 휘갈김, 그리고 추월.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와처 드로우입니다. 네,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잘 모르겠고요. 흩날리는 소매 안 쓴. 왜? 딜이 약함. 수고. 아, 정신수양도, 그니까, 제가 소개한 게 드로우를 소개한 게 아니고, 와처가 진짜 이 카드를 드로우 수단으로 쓸수 있냐, 보편적으로 쓸수 있냐, 이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카드는 나중에도 얘기합시다. 안 써, 이거. 4 곱하기 2 너무 약해. 심하게 약함.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냥 채팅으로 쳐주시면은, 저기 왼쪽에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개인기. 이게 초반에 밸류 모자란 거 빠르게 채워줄 수 있어요. 진노하면은 80 데미지인데 이거면은 웬만한 애들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후반에 이제 드로우가 늘어나고 많은 다른 공격 카드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조금 자리가 애매해지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30 데미지를 주는 카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메리트가 있습니다. 두장값이 잡혀온 모습. 어차피 공격 카드 대부분은 초중반 이끌어갈 때 쓰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개인기는 충분히 쓸 가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덱을 얘 때문이라도 이게 안 좋다. 아무튼 초반에 내가 덱을 강하게 하려고 관뿌 뭐 뭐 가르기 뭐 정신권 수양 이런 거 넣어봤자 데미지 얼마 안 나오는데 다 더해봤자 30이 안 돼. 근데 이거 하나만 넣으면 30 데미지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격분. 추월이랑 쓰기 좋습니다.
더블카드 더비에 섞이기 때문에 공격카드를 덜 넣어도 되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배율, 그 힘 배율이 높고, 그리고 손절 시너지도 좋고, 브리고리 시너지까지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머시의 떨구기, 고구마 껍질 까기 등등. 추천할 만한 카드입니다. 결국 진노덱을 짜야 되는 게 맞고, 결국 왓처가 진노를 활용해야 되는 건 맞고, 격부는 그 중에서도 좋은 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 아, 별로 좋아하는 카드는 아니지만 초반에 나오면 넣습니다. 이게 턴 종료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다른 딜 카드가 있으면 굳이 안 넣습니다. 어차피 진노하면 세기 때문에 그렇게. 그니까 그 저 딜 딜 몇 얻자고 턴 종료 페널티를 감내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초반에 급하면 쓰겠는데 굳이 찾아 먹지는 않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쓰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걸 쓰면은 그걸 못하지, 진노를 못 풀지. 이게 큽니다. 진노하고 결론을 쓰면 진노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닌데 깡들이 세기 때문에 기용할 수는 있다. 다만 선호할 만한 카드는 아니다. 맞아, 혼돈 썼는데 저거라고 어떡해. 기도. 아까 얘기했죠? 기도가 한 장, 통찰이 한 장. 드루 본사님. 그리고 코꼴랑 만트라사. 굉장히 템포 느린 카드. 이게 결국 만트라 3이 저거 0.3 코스트. 그니까, 응?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만트라 10개 보면은 3코스트 돌려받기 때문에 그 밸류 면에서는 그렇게 막 낮진 않아. 근데 결국에 만트라가 10을 못 찍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덱빌딩 난이도도 높고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강림을 하려면 옆에 숭배, 헌신 이런 거를 활용하도록 합시다. 내면의 평화. 특정 덱이 아니면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급할 때 진노 푸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이게 1코스트 드로 자체가 모든 캐릭터 공통적으로 그 드로우했을 때 그 1코스트 이상의 리턴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쓰기 힘든 카드. 네, 내 생각에는 이 카드를 잘 쓸 사람이면은 네, 카드 평가고 나가려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코 명상 카드이기 때문에 명상을 풀면 1코스트를 주죠. 그 정도 이득.
간식. 쓰기 어려운 카드. 파워카드 자체가 이 코스트이기 때문에 좀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천신의 형상, 인공물이란 같이 쓰면 좋습니다. 천신의 형상은 나중에 보시고, 인공물이 에너지 적게 받는 페널티를 풀어주기 때문에 인공불이나 저 오렌지 알약 이런 거랑 같이 쓰도록 합시다. 단식이랑 같이 쓰기 좋은 카드들이 뭐 일진광풍, 요행 같은 0코스트 카드들이랑 상성이 좋아요. 돌려차기 고밸류 카드인데다가 두 장 드로우까지 되기 때문에 템포 올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강화하고 진노만 해도 40딜 나오거든요. 좋은 카드. 네, 좋아요 이거. 천적 오열. 왜 아까 칼질도 오열했는데. 워처 카드가 이렇게 좋습니다. 들 끓는 울화, 진노 카드, 드로우 카드. 아 이거 좋아요. 1코스트 2, 3 드로우인 것도 좋아요. 도플갱어 보셈 1코스트 1코스트 1 드로우야 드로우. 도플갱어 1코스트 1 드로우인데 망할거. 수월이랑 연계하면 9장 드로우를 볼 수 있습니다. 추천. 그러니까 턴 끝날 때 명상인 상태에서 울화 쓰고 다음 턴이면 플러스 2 코스트 플러스 2 드로우죠.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관리하기도 편하잖아. 봐요. 핵심 방어 카드. 아까 핵심 방어 카드 쭉 한번 훑어드렸었는데 요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얘 때문에라도 진노랑 명상을 적극 활용하세요. 결국 와처는 진노 잘 써야 돼. 마요 두 장 써도 됩니다. 이게 마요 쓰고 마요풀 쓰고 경제 세 번만 바꿔도 바로 18방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딱히 템포가 느리지도 않아. 네, 뭐 많이 쓰고 싶으면 3장씩 쓰세요. 근데 뭐 2장 써도 10장 잡지. 네, 맹공. 이게 약간 방어도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방어도에 막히면 안되고 저 심장 소나무적에 막혀도 안되고 약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와처 뒷심 방어도를 챙겨줄 수 있어요. 이게 또 진노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지. 진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카드는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진노를 활용하세요. 무해 1코스트 명상 카드. 자 명상을 풀면 2코스트를 주죠. 1코스트인데 2코스트를 주네. 근데 딜까지 넣네.
와, 너무 좋다. 근데 뭐지, 카드는? 진노 풀 때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이 있어서라도 꼭 진노고를 쓰세요. 아, 내 이발만 몇번 하냐. 아무튼 와차차를 하려면 진노 써. 카드 풀을 보면은 진노를 꼭 써야 돼. 이게 명상은 꼭 풀어야 이득이 나기 때문에, 무해를 잘 쓰기 위해서라도 진노를 써야 되네. 오케이? 분개. 벨코 진노 카드. 최악. 분개가 있어서라도 관절 부수기를 좀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진노 카드 나오면 집는 편인데, 여기 또 취약 부여하는 게좀 달달해요. 그냥 단순히 취약 부여할 때는 격분이 좀더 좋아요. 템포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장기전에 돌입했을 때는 분개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불구리 예비군. 비추선. 왜냐? 정밀반영. 같이 쓸 카드가 별로 없다. 라그나로크랑 생각하면은, 불구리 라그나로크 하면은 1코스트로 3코스트 2배 효과를 내기 때문에 2코스트 이득을 볼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연타 카드라고 해봤자 라그나로크. 마술 칼날. 흩날리는 소매. 충돌 강타. 겨우 이 정도밖에 없어. 비추선. 안 좋아요. 거기다가 짜증나는 게, 저것도 저기다. 격분. 진노를 하고 불구리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리를 먼저 쓰면 진노하느라 불구리가 빠지기 때문에 진노 불구리가 안 됨. 그냥 적었어요. 그냥 저 뭐냐, 엘진광풍 쓰세요. 엘진광풍 6댐 추가됨. 진노하면 12댐이. 불고리 꼴랑 5댐인데 일진광풍은 4댐 추가되네. 서색. 이거 진노 컨트롤 할때 좋습니다. 이거 저거 지배랑 연계하면 엄청 좋아요. 이게 핸드 다음 턴 카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이거 잘 쓰면은 진짜 좋은 카드예요. 지배랑 연계되면은 총 2코스트 이득을 보면서 명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2코스트 이득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배랑 연계되면은 이게 4코스트짜리 이득을 주는 거야, 이게. 거기다가 심지어 드로우 2장 효과까지. 약 파는 게 아니라 조화 카드가, 물론 강화했을 때지만. 강화하면 효과 2배 가까이 되니까 강화해야지 뭐. 이거 턴 종이라서 이거 안 쓰는 것도 있겠다. 진노로 셀이 때린 다음에 사색을 하십시오. 선견지병. 딱히 할말 없음.
뭐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카드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냥 세장 예측 좋잖아. 근데 뭐 딱히 손이 가진 않음. 뭐 좋은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 저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황금 눈 예측 플러스 둘 해주는 유물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와처가 진노로 템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이 조금 저평가되는 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응? 저 다른 캐릭터들이 이거 있었으면 꽤 괜찮았을 것 같은데. 강화면 내장됩니다. 저는 선 견지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손절. 이게 뒷심 챙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뒷심은 액트포 깰수 있는 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공물에 막히거든요. 이게 사막 보스, 자, 둘, 그, 응? 치질 방석 듀오 인공물 3개씩 들고 있죠. 달팽이 손절 풀죠. 까마귀 손절 풀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그러니까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매달리면 안 돼. 한 장에서 많으면 두 장. 딱그 정도. 이 손절 두 개만 돼도 심장 진짜 잘 잡습니다. 한 장에서 두장 나오면 진짜 효과 좋은 카드예요. 아까 말했듯이 후반 뒷심 챙겨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수집. 플러스 카드면은 굉장히 리턴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와처 기본 유물 기적 넣어서 기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쓰기는 쉬운데 굳이 필요한가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이거 없어도 깨던데 뭐 그런 생각? 이거는 내 생각에는 별로 필요 없는 카드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소매 넣기 당하면서 숭배 만트라 5. 두 장만 써도 바로 강림이기 때문에 강림 카드 중에는 가장 활용하기 쉽습니다. 강화하면은 보존이 붙기 때문에 지배랑 같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숭배만 깡으로 두장 넣으면 뽑히자마자 강림해서 4코 중에 3코스트 페이백 받고 1코스트 두장 강림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강림 카드풀 중에는 가장 쓰기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강림 도중에 강림이 불가능합니다. 그 명상 중에 명상 쓴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의 고래. 강태일이 강하기 때문에 쓸만은 하지만, 그치만, 4코스트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게 템포가 너무 느림. 쓸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괜찮은 카드이긴 한데, 근데
이거 슬퍼야. 그러니까 이게 개인기가 훨씬 템포 빠르거든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카드는 아닌데, 이게 뭐가 좋냐? 이것만 있으면 밸류 걱정을 크게 덜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양바의 영상이 있으면은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밸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시간의 모래를 하나만 있어도 이게 굉장히 뒷심을 챙겨주기 때문에 좀 대기 탄탄해지고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존이랑 같이 쓰면은 턴마다 이식 줄어들기 때문에 이 턴만 있으면 0코스트 만들 수 있어요. 여류. 구린 듯. 왜냐면 마음의 요새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난이 카드가 잘 이해가 안 돼. 마음의 요새. 응? 경제 한 번만 바꿔도 4. 응? 한번 바꾸면 8. 두번 바꾸면은 응? 12. 응? 예, 꼴랑 5. 아, 절대 안 씁. 절대 안 써. 절대 안 써. 아, 네벌. 네이버?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절대 안쓸 거야. 열반. 명상에서 경지 없음으로 가도 오릅니다. 예측할 때마다. 아, 네이버 안 쓰긴 하지. 아, 이게 아니라. 예측 방어선. 이게 수치는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카드 풀이 문제임. 네, 제가 아까부터 말했지만 예측 카드를 거의 다안 썼거든요. 이거 그래서 안 좋아. 이게 이 카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예측을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20승전 기준임. 요새 이거는 밸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힘드네요. 뭐라고? 아니 약한 카드는 아님.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강화하면은 0코스트로 오기 때문에. 아 맞다, 저 이걸로 대단원 뽑아가지고 현두미 잡았어. 야, 이거 평가할 게 없다. 오케이. 유성 타격 뽑으면 개꿀. 네네. 이것도 후반 방어 챙겨줄 수 있는 카드 치반 너무 느림. 웬만하면 보호가 좀, 웬만하면 보호가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 굴리면은 방어도 잘 주긴 함. 근데 웬만해선 비추. 강화 안 되면 아쉽지만 강화된 거면 고려해 봅시다. 의자비 와처 졸라 세서 두세 턴 만에 다 때려잡기 때문에 필요성. 개꿀 빨았다니요. 이거 안 넣었으면 더꿀 빨았지. 마음의 옷이었으면 다 끝나는 게임인데. 아무튼 내가 마요가 없다. 인내라도 써야겠다. 그러면 넣는 거지 뭐. 그게 술더스지. 원래 술더스야 그런 게임이지. 마요 대체제로 쓸수 있지. 이거 지배랑 연계해서 0코스트로 쓰면 그것도 꿀입니다. 제안법. 이거 인공 물약 설치합니다.
저거 그 급수호댁에서 좋아요. 그 약화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손절 이런 거랑도 연계하기 좋고요. 저거 방어도 주는 유물이랑도 연계하기 좋습니다. 여러 활용도가 있는 카드예요. 초반에 넣는 거는 좀 비추드리고 어차피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후반에는 약화 하나가 십몇 딜씩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후반에는 기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물 까서 급소 문지를 때도 괜찮고. 전투 참가. 매턴 시작 시 엄벌 가져옵니다. 이거 저거 뭐냐? 지배랑도 같이 쓸수 있고, 지배, 현실 지배 이렇게 가능하지만, 비추천. 왜? 너무 느림. 전투 참가 자체가 다음 턴부터 리턴인데다가 집에 연계하려면 리턴이 두턴 뒤. 와처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요? 그건 그렇죠. 그렇게 추천은 안 하는데. 이게 또 핸드 터지는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어. 1코 12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능이기 때문에 써봄직한 카드이긴 하지만 저는 비추하겠습니다. 정신수양. 굉장히 쓰기 어려운 카드. 왜냐면은 꼴랑 두 장, 꼴랑 세장 뽑는데 1코스트나 먹기 때문. 되게 쓰기 어려운 카드라고 생각하고 강화 의존도도 높고 밸류도 떨어짐. 무한덱 쓰려면 필요하죠. 무한대 같이 그 뭐냐 연꽃 그 뭐냐 명상 플러스 1 코스트 연꽃 들고 무한대 하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좋습니다. 웬만하면 얘가 더 좋아. 추월. 별로 추천하는 카드 아닙니다. 정신수양. 1코스트나 처먹기 때문에. 존엄. 방어가 낮아서 별로 비추천. 이 카드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왓처가 좋은데 굳이 이걸 써야 하나? 아이비신. 미친 흘려보내기가 내 카드 보는 눈을 다 망쳤어. 존 없을 바에야 뜨끈한 흘려보내기 한장 쓴다. 존엄이 굳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평소에 이런 일반 카드들이 그러니까 밑작업 필요 없이 바로바로 쓸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보통 일반 몹 잡을 때 쓰는데, 와처는 그냥 진노로 좁히면은 일반 몹을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들은 그냥 좀, 후반을 볼수 있는
이런 카드들로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카드들이 좀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 카드 자체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왓처 카드라서 좀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 왓처 그냥 진노 쓰고 좁히면은 다 잡을 수 있는데 굳이 존엄을 써야 하나 이런 느낌? 디펙트면 주절먹인데. 전계단. 저는 절대 안 씀. 드로우 두장 쳐먹고 30딜. 개인기는 한 장에 30딜인데. 저는 절대 안 씁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추월. 천계단 장점은 있지. 무력 돌파가 보존이기 때문에 진노 같은 거랑 확실하게 연계할 수 있다. 요건 좋은데 꺼져 안 써. 왓처 보편적인 드로우로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거지만 왓처 카드풀 전체를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진노 명상 와리가리 하는 게 제일 좋아. 카드풀이 그래. 카드풀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추월이 좋아. 강화비 연코스팀. 이거 두장 쓰면 개꿀인데, 근데 문제가 추월 쓰는 턴에 좀 약해지거든요. 그런 거는 존엄 같은 걸로 좀 보완을 해주면 좋을 텐데. 저는 일단 왓처 드로우 중에 제일 좋게 치는 게 추월입니다. 이게 좋아요. 저는 드로우 필요하면 추월을 찾습니다. 학습. 학습이 거의 추월 다음이 아닐까? 이게 이제 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덱을 짜더라도 괜찮다. 결국에 통찰이 1드로 쳐먹기 때문에 1드로 카드.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기계학습처럼 봐야 되지. 근데 이제 왓챠트 보존이 붙어있죠. 조금 가드 올리고 있다가 통찰 몇개 쌓아가지고 강림이나 진노한 다음에 통찰 빠르게 털면서 킬 갖고 오는 요런 플레이가 가능해. 그런 점에서 왓처랑 잘 어울리는 카드면서도 밸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드로우를 넣을 때가 됐다. 요 생각이 들면은 정말 꼭 넣을 만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느린 카드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거는 좀 아쉽다. 근데 없어. 아까 추월 추천한 이유도 이게 빠르거든요. 빠름. 템포가 빨라요. 근데 이건 좀 느려. 그래서 학습보다 추월을 좀더 높게 치고 싶어. 느린드로 단점이 좀 있어요. 어서오세요. 계속 어서오세요. 이뭐 엄벌이랑 집에 연계된다 뭐이 정도밖에 없다. 이거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네. 왓챠 딜 카드 그냥 남는 거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딜 카드면 뭐 딱히 뭐 아무 생각 없다. 그냥 다 똑같이 보이는데. 수비 카드 아까 저거 보호 깔때 얘기했었지만 이게 훨씬 낫지. 그리고 왓챠가 그렇게 진노 잘 쓰면 딱히 수비 필요 없는
새로운 캐릭터라. 그러면서 수비카드 성능도 좋아. 이 코스트 16방어잖아. 심장 같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손절 뭐 맹공 말고 이런 거 아까 말했던 거 그거 쓰시면 돼. 이런 카드는 그런 카드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 쓰면 돼. 보호 평가 존엄 현실 속이기 이런 게 비슷한 카드 풀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나온 거 쓰면 돼. 진노로 패면 그냥 수비할 필요가 없는데. 회오리 타격 구림 진짜 구림. 아, 쓰지 마세요. 너무 느림. 그래서 안 쓴. 지배랑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아 너무 느려. 진짜 너무 느려. 님 덱 20장인데 내 턴째 이거 잡히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써 안 써. 차라리 시간에 오래 쓰지. 회전 이거 잘 모르겠어. 안 나오던데. 나 이거 낸 거 안 나오던데. 안 나오던데. 아니 이거 2코 공격 카드 쓰면 공짜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 잘 모르겠네. 에, 나 와서 100판 넘게 한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안 쓴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어 특이점 다음 턴까지 넘어감. 그러니까 이거 쓰고 다음 턴에 라그나로크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정도만 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이거 쓰고 이 코스트 공격카드 쓰면은 회전 공짜로 하는 거 아님? 그럼 괜찮은 카드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횡행 예측이 안 좋기 때문에. 아 그니까 이게 서순이네. 그니까 이런 카드들이 모여서 예측이 안 좋은 거지. 일진광풍 쓰세요. 행행 행행행행 행행행행. 광풍이 훨씬 낫습니다. 희귀도 낮아서 잘 나오고 그 응? 핸드로 갖고 오기도 편하고. 안 쓰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광희 깡딜 왔다. 아니 샘 12딜 16딜. 그니까 만트라 없어도 써도 될 정도로 샘 강림 하면 더 샘. 솔직히 약간 대검 포지션인데 대검보다 좀. 이거 좀 그냥 써도 1코 12딜 소멸도 아니라서 아주 좋습니다. 솔직히 이거 주절먹이지. 안 쓸 이유이나? 공격 카드가 되게 모자라면 쓰지. 안 버리는 처분 아니야. 이거 있으면은 부복 쓰기도 편하다. 아 이거 강립하면 추가 피해도 세져가지고 더 좋아.
교훈. 이거 좀 말 나올 만한 카드인데. 이게 이코십 대비 좀 약하고 후반에 계륵된다는 단점이고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카드기는 해. 근데 확실히 공차 강화라는 그 리턴은 확실하다. 그거 정도?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아니 뭐 원하는 카드로 막타 칠 정도로 되기 세면 이미 강화 잘 돼 있는 건?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들. 그리고 새 빠지게 막타 쳤는데 타수 강화든. 아니 피칼만한 카드라고는 생각해요. 안 좋다고는 안 했음. 아닌가, 안 좋다고 했나? 안 좋다고 안 했음. 그러니까 약간 영구 강화라고? 해가지고 눈 돌아가서 픽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래도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밸런스는 맞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슬린이들 방송 보다 보면은 뭐 영구 강화라고 이거 졸라 사기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발심 때문에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데우스 엑스마키나.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좋으니까 딱히 할 말이 없네. 그죠, 뭐 아드레날린 뭐 이런 포지션이죠. 그냥 주면 먹는 포지션. 드로우 마이너스 1 이것만. 아 뭐 그냥 좋사 너. 뭐 이거 아실 거야. 손패 터지는 거. 베타 라그. 이거 3코 25딜? 구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왓처 기본 운영이 진도기 때문에 이거 50딜이라고 봐야 돼요. 강화면 72딜. 진짜 쌤. 여기다가 금강자라도 하나 있어봐요. 이거 진짜 좋다. 연계되는 카드도 많아요. 손절 같은 거. 저는 라그나로크 추천 드리고 싶네요. 단식 같은 거랑 연계하기도 좋고. 저는 라그 추천합니다. 여러 마리 때려서 랜덤 타겟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딜이 존나 세거든. 아 이거랑 써도 돼요. 모동라그. 모동라그 하면은 그냥 다 패고 잡을 다 패고 넘어가 그냥. 말살 말살 말 말살
말살. 아, 이거 쓰기 힘든 카드예요. 왜냐면은 아까 이거 욕했던 거랑 비슷해. 느려. 그래도 이게 로망이지. 말 로망은 원래 힘든 거야. 아이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영도 끝나고 틀면 안 될까요, 선생님? 현실 지배랑도 같이 쓸 수 있고. 아, 저거 말살검 클립인가? 말살검인가, 이거? 이게 로망이지. 아, 이거 특징을 얘기하면은 얘는 진노 필요 없어요. 그냥 순회 세기 때문에 대충 손절 이런 거 연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노 카드가 잘 안 나왔다. 그냥 명상만 준에 나왔다. 나는 코스트가 많다. 아, 요럴 때 말살검. 그리고 저거 그 케미컬 엑스. 현실 지배 같은 거랑 같이 써도 좋습니다. 불구리도 말살검이랑 같이 쓰기 좋지. 수집 같은 거랑도 활용할 수 있고. 헌신의 영상 같은 것도. 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와처가 진노덱이 완성하기 쉽고 강하기 때문에 굳이 말살검까지 손을 안 뻗어도 된다 이런 느낌? 네, 모독 굉장히 템포 많이 올려줍니다. 강화 필요성이 좀 있는 편. 이거 좋아요. 그리고 버퍼, 그리고 5개짜리 향로. 그러니까 다음 턴에 향로가 발동된다면 이번 턴에 신성 모독을 쓰시면은 살 수 있습니다. 조개 껍질, 조개 껍질이 아닌데, 조개 화석, 향로. 조개 껍질은 포켓몬이지. 조개 화석, 향로, 영체화 이런 거랑 조합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강화해가지고 보존 달아놓으면은 보스전에서도 그렇고 킬각 해지. 불같이 밀려도 5개 향로면 됩니다. 아, 영세화 2개. 영세화 2개여야 다음 턴에 영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영체화 2개로 불가침 2 쌓으면은 신성 모독 써도 삽니다. 와처가 빨간 맛보다 셀 수도 있어. 와차 지금 존나 세. 심판 이것도 템포 빠르게 해주고 한 장 밸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디펙트 이런 애들 줬으면은 와 심판 사기다 이랬을 텐데, 아, 와차가 워낙 세니까. 아니, 와처가 워낙 세니까 좀 저평가 되는 느낌은 있어. 아, 근데 이거 쌤. 진짜 쌤. 야구공 한방. 아,
아니 이거 진짜 쌤. 근데 진짜 쌤인데 와처카팀 심판 확실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후반에 약해지는데, 그러니까 3막 막 이렇게 갔을 때 좀 약해지는데, 아 감안할 정도로 쌤. 아! 쓰지마! 개같은 카드. 아니, 걔한테 미안하다. 아, 쓰지마, 그냥. 아니, 카드 3장 먹죠? 코스트 6코스트 먹죠? 매턴 50딜이죠? 그니까 이게 보스전에서는 좋을 수 있어. 근데 거기만 좋은. 아니 이걸 안 쓸 거야 이거 그지 같은 거. 아, 메터 50딜 카드입니다. 이거 베타 쓰고 나면은 오메가라는 3코스트 파워 카드가 나오는데 메턴 적 전체에 50딜을 주는 카드가 나와요. 이거는 쓰지 마 그냥. 012면 할만할 것 같은데. 템포 엄청 느리면서 이거 쓰려면은 200딜로 올려야 돼요. 약간 200딜로 올려 그냥. 200딜 너무 사기인가? 200딜 너무 사기네. 그럼 그냥 카드를 삭제해야 돼요. 여번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아니 근데 좋아. 근데 아니 모르겠다. 좋은가? 봐봐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판금 8버프 코스트엔 좀 못 미치죠? 금속화 1코 3 1코 4죠 이거 강화 기준이니까. 이거는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왓처는 JJ가 있다. 여번은 거의 전지랑 같이 쓰는 게 맞지. 아니면 스네코 그냥 깡으로 쓰는 건 저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스네코 눈이나 전지 같은 거. 그니까 이게 카드 효과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거 골드 가져가는 것도 좋고 힘 얻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그니까 이게 난 이 카드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이 카드 좋다고 생각해. 근데 왓처 템포 빠르게 가져가서 진노로 답해 죽이는 게 좀 제일 편하고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템포가 느려질 수 있어. 어서오세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골드 먹을 기회 많어. 아, 여번 두세 장씩 쓰고 다녔을 수도 있었는데. 아,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영빵. 이게 자기는 해당 안 됨. 그니까 다섯 장 드로우에 본인 거 그 기적 한 장. 여기서 영빵을 쓰면은 5 곱하기 3 15 방어. 그러니까 이게 방어도는 괜찮음. 그냥 방어도는 괜찮음. 이거 그렇게 안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최대 방어도 9
최대 곱하기 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첩 배율 카드 아님 민첩 곱하기 1입니다. 이거 깡방어가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구요. 쓰기는 저런 카드들이 더 좋아. 그니까 손절, 마요, 맹공 이런 카드들이 조금 더 쓰기 편하지만 어쨌든 이 카드가 활용할 곳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써도 15방어 여기서 충분히 가치가 있지. 그래도 좋은 평가는 못 주겠다. 네, 민첩 곱하기 1입니다. 보호는 지배 효과라도 같이. 전지로 쓰면 전지를 두 번 쓴. 전지로 전지 쓰면 전지를 또 두 번 쓰고. 이거 개꿀잼. 3전지 개꿀잼. 이거 솔직히 예능용. 아니 성능 좋아요. 성능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드로우 우드를 결국 타고, 그러니까 이 리턴이 일정치 않다는 거 때문에 조금 예능용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쌤 포텐셜 있고 천신의 영상 두 번 쓰는 것도 정말 좋고, 그러니까 이게 덱 포텐셜을 크게 올려준, 그러니까 결국 포텐셜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게 결국에 이게 드로우 운빨이거든요. 드로우 운빨이라 이거 그냥 운빨이야 이게. 그러니까 막 드로우에 잡힐 수도 있고, 나 파워카드 다 털고 이거 잡힐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리턴이 없어서 병번개 개꿀. 그게 좀 문제야. 아무튼 밸류, 그러니까 덱 밸류 늘려줄 카드라서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해주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치 있는 카드야. 이거 그냥 손절에만 박아도 진짜 좋아요. 파워카드 더블로 쓸 수 있어요. 그러네, 효과와 재미를 다 가진 카드. 하지만 드로우 실력이 필요하죠. 3코스트라서 좀 쓰기 힘들죠. 강화하면 3코스트 됩니다. 근데 진짜 3코스트 값어치 하는 카드라서 집에 강화시 선천. 이게 템포는 좀 느려. 근데 느린 템포를 뒷받쳐줄 리턴이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언급됐던 카드인데 이게 지배 효과를 받는 맞춰 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쓰기 편하고, 이거 리턴이 좋아서 쓸만해요. 느려서 좀 그래. 이거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그 선천 너무 많이 집지 마세요. 이거 집에 강화해버리면 첫 턴에
아무것도 못하고 카드 한 장이랑 드로우, 그니까 코스트 하나 날리는 거라서 이런 거좀 많이 넣으면은 템포 밀려가지고 턱벌레 3마리 현두미 이런 거 나오면은 개 처맞고 죽거든요. 진짜 쓸 거면 이거 하나만 진짜 선천 많이 쓸 거면 하나만 집에 하나만 지배가 받쳐줄 수 있는 카드들이 진짜 많아요. 신성모독도 강화하면 가능하고 숭배도 되고 인내도 되고 뭐말다 하려면 끝도 없다. 뭐 고요함에다가 뭐 백열에다가 뭐 보호에다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카드를 뒷받침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왓츠 핵심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사색이랑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사색 지배가 끝장납니다. 덱 컨트롤 하기도 너무 편하고. 처신. 별로. 아니야, 좋긴 좋아. 다른 형상 카드랑 좀 비슷해요. 아, 이거 텍스트 이해 못 하시는 분이더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터지는 때마다. 4코 덱이면은 다음 턴 5코스트, 다음 6, 그다음 7, 그다음 8 이렇게. 오케이? 아시겠죠? 뒷심 확실히 챙겨주지만 이게 너무 느린 카드. 4개 형상 중에 순위 매기면요? 천신이 제일 구린 것 같은데. 나는 좀 재미용 카드 아닐까? 봐봐요. 3코 주는데, 그 다음 턴에 1코스트, 그 다음 턴에 2코스트 주니까, 결국에 쓴 턴, 그 다음 다음 턴, 그러니까 세 턴을 지나야 그 다음부터 리턴이잖아. 이게 너무 느려. 그래도 충분히 가치는 있지. 근데 쓰기 힘든 카드는 안 좋은 카드잖아. 그래도 저 어제 이걸로 깼어요. 병번개 전지에다가 천신 넣어가지고 깼지롱. 어디 갔냐? 못 쓰는 카드는 없지. 근데 카드 평가를 할 거면은 다와 천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수 있느냐도 평가의 중요한 요소잖아. 그렇게 막 선호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뒷심 확실히 챙겨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여기 유물들 있음. 허진, 이거 제이제이랑 같이 쓰면 좋음. 강화가 꽤 필요한 카드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점수. 하지만 드로우 안 먹는다는 점, 그러니까 드로우 한 번만 먹는다는 점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근데 이것도 딱히, 그러니까 너무 느리지. 근데 만테라 덱에서 괜찮은. 이거는 딱히 뭐 이게 좀 형상 카드 같기도 하네.
느린데 뭐가 좋냐면 얘가 발화랑 같은 코스트 잖아요. 그러니까 1코스트 파워카드라는 점에서 엄청 가볍게 쓸 수 있는데 그 리턴은 딜 3배, 에너지 3배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좋다. 다만 너무 느리다는 점이 좀 아쉽죠. 헌신 하나만 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덱에다가 부복 하나만 넣는다고 강림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지만, 덱에다가 헌신을 단 한 장만 넣어도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강림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좋지. 그리고 헌신 두 장이면은 두 턴마다 강림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막 그렇게 좋아하는 카드는 아니야. 난 만트라 카드 여러 개 모으면은 금방금방 강림하거든요. 근데 만트라를 보조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 아, 이거 한 장밖에 없지. 나머지 그냥 진노보다 한 단계 높다? 요 정도의 쓰임새인데 강림은 약간 예능 느낌이 좀 있어. 아니 그냥 진노가 웬만하면 할 수 있거든요. 만트라처럼 느리지도 않고 템포도 빠른데 그냥 두 배만 돼도 다 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만트라를 쓸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진노만 써도 심장 깰 정도로 딜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만트라가 뒷전인 면은 있어요. 만트라가 조금 예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것도 다 파란 카드여가지고. 파란 카드여가지고. 그래도 충분히 실전용으로 쓸 수 있기는 해요. 만트라도. 현실 지배. 연계되는 카드 많음. 가지 있으면 준필수. 닐리의 고서 효과 받음. 무난한 카드이면서 효과도 좋다. 뭐 저는 현실집에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카드예요. 근데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강화는 영코스트. 왜 피도야? 이게 페널티 없이 이득만 있는 사기 카드. 회피도약에서 고려할 건 저거밖에 없죠. 다른 카드와 기회비용. 주절먹이지. 그냥 간단하게 오드로 보는 카드지 뭐. 달팽이 11스택에서 쓰면 힘만 오르고 달팽이 턴식. 이거 적 버프 안 깎여요. 아, 이거는 조심하세요. 천하 무적이라든가 그
재벌이 두수하라든가 이런 거 안 깎입니다. 그 암종은 자기한테 버프 거니까 그런 거는 깎입니다. 포박 데미지 맞아는. 영체와 안 깎이지 않나? 이거 좀 직관성 떨어지는데. 아무튼 이건 좋아서 딱히 할 말이 없다. 뭐 그냥 좋은 카드잖아 이거. 그 헌신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쓰기도 좋아요. 턴 이득 볼 수 있고 지배량도 좋고. 휘갈김. 아 또 사기 아뇨. 그 마차 보편적 드루가 적다고 했는데 아 이거 개사김. 그냥 사기임. 드로우 카드 최고 카드임. 코스트 조건 없이 최대 10장 드로우. 아니 미친. 미쳤어 이거 그냥. 모든 드로우 중에 제일 좋은 그냥. 아니 물론 소멸이니까 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신성부독 회피도약이면 죽습니다. 아닌가 안 죽나? 죽지 않나? 안 죽나? 어? 기억 모르겠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죽었어요. 죽는다네요. 다 한 것 같은데. 아 뭐 2시간이야. 뭐야 이거. 내 시간 어디 갔어요. 돌려줘요. 끝.